하일리히 5세. 1086년 8월 11일에서 1125년 5월 23일. 잘리에르 왕조 최후의 독일 국왕, 신성로마 제국 황제. 서임권 투쟁을 종결시켰으며 처음에는 교황과 대립하였으나 이후 교황 칼릭스투스 2세와 보름스 협약을 맺고 타협하였다. 이 협약으로 이탈리아와 부르군트에서의 황제의 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. 하일리히 4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생존 중에 형 콜라트의 국왕패위의 뒤를 이어 왕관이 수여되었다. 그 후 아버지와 다툰 그는 아버지를 감금하고 아버지가 죽은 뒤 국왕으로서의 국정을 담당하였다. 가장 큰 지적은 아버지 하일리히 4세 이래의 난문제였던 서임권 투쟁을 종결시킨 일이다. 당초에는 그도 아버지와 똑같이 교황과 대립하였으나 나중에 타협으로 돌아서서 1122년에 교황 칼릭스투스 2세와 보름스 협약을 맺었다. 이 협약으로 서임권 투쟁의 종결을 보았으나 동시에 이탈리아와 부르군트에서의 황제의 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. 국내 정치에서는 하급 귀족에 의한 관료 조직을 만든 것이 큰 공로였다.